지금 이거 허연 거다 칠한 거고, 면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두세 번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. 진짜 혼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. 안녕. 지금 시각 5시 40 몇 분? 새벽이고요. 저는 오늘 페인트 노가다 또 하러 갑니다. 오늘이 제가 일한 날 중에서 제일 빡센 날이 될것 같은데, 아, 왜 자꾸 꼴랑거리노, 씨.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할 거예요. 지금 거의 8시다, 이거. 7시까지 가서 일단 1차로 일을 하고 바로 다른 현장으로 가서 야간 두 탕을 뛴답니다. 야간 뛰는데 듣기로는 1시, 11시에서 12시인가? 그때 마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오늘 하루는 페인트에 몰빵하는 그런 날. 네,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말 말려요? 아, 너무 귀엽다. 짠. 앉아 계신 이분이 저를 페인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. 아유, 덕분에 진짜 일 잘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듣고 보니까 야간에 하는 날이 얼마 없는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1년에 한두 번 있는 날 중에 오늘이 그날이고 하기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당을 두 배로 쳐주거든요. 야, 오늘 차 많다. 이제 하나, 둘, 셋. 네, 이렇게. 이제 한 차는 이미 갔고 차네 대로 지금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. 인도 갔다 왔어요? 네, 저 인도 갔다 왔어요. 이때 먼저 어디 갔어요? 아, 저좀 많이 갔다 왔는데 그 인도랑 네팔이랑 이집트랑 이제 중동 쪽막 돌고 그랬어요. 오늘 작업할 곳이랍니다. 진짜 어제 죽는 줄 알았는데. 그리고 바깥은 약간 이런 느낌. 완전 시골입니다, 시골. 야, 이비 와가지고 지금 땅이, 아이고, 씨. 일단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군영이 있거든요. 양쪽으로 좀 정리를 할것 같은데 대충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이거 허연 거다 칠한 거고, 면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두세 번 계속 하는 거 같거든요. 진짜 혼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. 맨날 힘들고 빡센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밥을 잘 줘서가 아닌가? 고된 노동인데 밥까지 진짜 애매하게 나오면 이 얼마나 일할 맛이 안 나겠어요, 그죠? 저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밥은 진짜 잘 주더라. 밥값을 아끼지 않으셔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태까지 비율로 따졌을 때 한식 뷔페가 제일 많은 것 같고, 짜장면, 최근에 먹은 건 냉면, 네, 그 정도. 거의 한식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. 떨어진 상태에서 당기면 이게 이렇게 오 깔끔하네.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, 내가 손가락 야 너무 뿌듯하다. 어제는 진짜 우글거리고 난리 났었는데, 이게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역시 사람은 하면은 되긴 됨. 아,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뿌듯하다. 와, 아, 너무 좋다. 쉬는 시간 잠깐 물좀 마시고 다시 작업 들어간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한번 하면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쉬어주더라고요. 지금 한 시간 했나? 한두 시간? 한두 시간 하고 지금 잠깐 짤막 브레이키 타임. 아니, 이거는 약간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데
딱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별일 있겠나 뭐 이런 느낌. 일본어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편집하면서 삘 받으면 뭐 밤새고 이런 거는 기본이라서 뭐 내가 좋아하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고민 없이 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솔직히 이거 야간 이것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건데 뭐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. 네. 지금 시각 한 4시 좀 됐나? 이제 정리하고 1차 마무리 하러 갑니다. 진짜 뭔가 오늘은 뭔가 오늘 길다.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길었음. 아하, 물건들 다 실어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가서 바로 일 시작하는 거야? 잠깐 했다가 밥 먹는 거죠. 잘 먼저 갈까요? 쉬는 시간이 없네. 잠시 쉬는 거죠. 아, 극한 스케줄이네. 극한 스케줄. 야호. 근데 거기서는 쉬엄쉬엄해요. 아, 중문 장소가? 중문. 네. 중문. 이게 얼마나 걸리? 40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. 도착. 또 일하러 가자. 야호. 아, 저거였구나. 그럼 여기서 이제 새벽까지. 아, 밥 먹고 와서. 이거 단차. 네, 네. 이 흰색깔 테이프로. 응. 여기서 지금 위에서 아래. 아, 위에서 아래. 전부 다. 전? 예? 아, 전부 다요. 아, 그래서. 처음부터 뭔가 아득한 느낌? 그 알바, 극한 알바 썰 같은 거 보면 추노 한다, 얘가. 추노. 할까? 아무튼 그 장난이고. 아니 뭐 어쩌겠어요. 뭐 해야지. 집에서 멀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. 네. 했어요. 네. 어쩌겠나. 해야지. 네. 맞다 이가. 네. 파이팅. 아니 시범으로 보여줄 땐 겁나 잘 붙어지는데 내 아부치면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. 미치겠다 지금. 갑자기 페인트 칠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어렵다 지금. 와 지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굴려서 톡톡 치고 이거 한번 또 걸러낸 다음에 하라고 하거든요. 진짜 기술이. 아, 진짜 이 사람들 괜히 돈 많이 받는 게 아니구만.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. 오 좀 굴러가는데? 야, 봐봐 또 굴러가. 쉽게 생각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이 안 돼.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렇게 쭉 다 해야 된대요. 내가 오늘 집엔 가겠나? 아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한다고. 아 그렇게 한다고. 이런 데 있고. 맞아. 잘한다. 이대로 내 것까지 해줘. 너 지금 한참 남았어. 아직 하잖아. 나도 너무 아득하다 지금. 지금 혹시 몇 시인 줄 아나? 11시 15분. 어? 아 11시 20분. 그밖에 안 됐나? 와, 나 이게 빠르죠? 되게 편해. 페인트만 봐도 토할 것 같다, 지금. 화이팅. 집에 들어야지. 어? 네, 1당을 얼마 받았냐면, 원래는 두 배를 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1급이 13만 원이니까 26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,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2.5만 원. 네. 뭐 썸네일에는 반올림 해가지고 33만 원이라고 쓰기는 썼는데 더 이제 넣어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죠. 네, 진짜 덕분에 월급 날 때 엄청 뿌듯했고요. 야간까지 한 소감. 아 진짜 힘들었어요. 네,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와 진짜 사람이 하려면 할 수는 있구나.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추노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결정한 일이고 결정한 일은 또 해야지. 예,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끝이 오기도 오더라고요. 예,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와 드디어 끝났다. 지금 듣기로는 12시인가? 그렇다고 하거든요. 이제 쓰레기 비우고 날래날래 떠나야지.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끝나긴 끝나네. 이게 만약에 일주일 내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야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. 네. 나쁘지 않은 경험이고 돈도 더 쳐주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가 그죠? 네, 아무튼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.
여러분들은 32.5만원 이렇게 받고 17시간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저는 일단 저는 할 수 있어요. 아무튼 마무리 재밌었고 다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렇게까지 극한의 일을 해보니까 못할 일은 없겠다. 진짜 힘든 일이 닥쳐도 야간까지 했었지 그 뭔들 못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것 같아요. 육체는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는 약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돈도 벌고 정신수양도 하고 일석이조 좋네. 뭐 아무튼 이번 야간 영상은 여기까지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